답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건데 질문이 들어와서 이 질문 대답부터 하고 하던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라는 게 저마다 어떤 일을 하는 직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네. 뭐가 집사고 뭐가 권사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장로지만은 다만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직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꽤 큰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본능과도 같은 반감이 듭니다. 어구, 그 뭐 그래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또한 이 또한 계급이고 신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약한 존재란 걸 인정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이게 맞는 말씀이죠. 이런 직책들이 과연 성경적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직책이 있어요. 이제 집사, 장로 뭐 있는데 권사는 성경에서 못 봤어요. 권사는 아마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에서의 직책과 이 세상의 직책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거꾸로를 말씀 뭐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라고 그러세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이지만 섬기려고 섬김을 받으려 왔다. 우리는 무슨 직책을 가지면 자꾸 이 평민들이 관료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자꾸 서열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의 직책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부터가 섬기시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손수 어떻게 행동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직책은 하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의 경력이 좋고 다른 사람들 초신자들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을 이제 그런 직책을 주거든요. 그건 왜 줘요? 이렇게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아직도 믿음의 경륜이 짧고 깊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섬기라고. 섬기라고. 그래서 친절히 해주고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섬기는 정신을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그 상태에 있었냐면, 열두 제자 중에, 자,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벼슬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너무 좀 한심해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들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기려고 왔는데, 이거 자꾸 나중에 출세하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런 부탁을 하다니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제자인데, 나머지 열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푸냐, 아, 저것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벌써부터 뭐요? 벌써부터 로비를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온 열두 제자들 다 열받은 거예요. 왜? 나머지 열 제자들도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다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로비를 하니까 열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불러다 가르쳤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집권자들이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하여, 다스리고 그 대인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조화죠. 자, 이방인 사회에서는 높은 자리일수록 뭐예요? 밑에 사람 좌지우지 마음대로 부려먹고,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아래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이방인처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은 사람, 크고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면 어떤 집사님들은 참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착실한 폼 안 잡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누구누구 집사, 난 집사야. 교회에서는 가만 보면 자꾸 이렇게 계급을 만드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섬기는 것이 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래서 이제 좀 섬기기는 뭐하고, 그래도 대접을 좀 받는 그 권사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들 뭐 별로 잘 안 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세상 문화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장로, 권사, 집사가 그런 폼 잡고 뭐 그런 문화하고는 정반대야. 섬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이 많아지고 신앙심이 깊어진 이제 그런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목사님이 장로로
근데 요즘 뭐 장로, 와, 경쟁 치열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건 다 잘못된 거야. 예. 그래서 참, 그래 놓고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최고가 되고 싶으냐,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 중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 서로에게 종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다. 으뜸이다. 그래서, 막, 그런데 이거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런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됐다, 뭐가 됐다 하면 폼 잡고, 이런 거 너무 뭐, 거부감 갖지 마시고, 그저 불쌍하게 봐줄 수밖에 없어요. 불쌍하게. 네, 아직도 뭘 몰라서 그렇다. 네, 그래서. 자, 이제, 지금부터 계속하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아들 이삭을 화제, 불태워서 지내는 제사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와,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조건적 하나님 믿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그 아기를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신 대로 주셨어. 어떻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인간의 능력대로 여종 하갈이란 여종을 이제 상대해서 이제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만들므로 하나님한테 꾸중 들었습니다. 내가 얘기한 건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준다고 했지. 내가 네 보고 아들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었다. 왜 그렇게 못 믿냐?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만들었어. 만들고 이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또 오셨어. 또 오셔가지고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누구 사이에? 너와 내 아내 사라 사이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게?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이 딱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엎드려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게?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말 하기 전에 어떻게 했게? 웃었어. 아브라함.
폼은 뭐 해가지고 엎드려서 경건하게 엎드려가지고 혼자서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열 받아 안 받아. 어. 왜 웃긴 웃어 이 새끼야. 하나님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뭐라 할게. 그럼 때리쳐 아프라.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왜 웃느냐. 내가 준다니까. 내가 아들을 준 텐데 네가 만들어 놨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안 잘랐어. 아시겠죠? 안 잘랐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갔어? 사라를 찾아갔어요. 그치, 이제, 사라는 이제 장막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아들을 준다고 또 그랬어. 여튼 사라가 장막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어땠게? 웃었어요. 또 웃었어. 하나님 꼬리형 말이 안 됐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쳤다니까요. 박수. 이렇게 그런 게 감동적이야. 아시겠죠? 그런 거를 봐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해요? 믿도록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아들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은 와, 자기가 심지어 웃기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 누가 오게 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은 죽으면 뭐예요?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전에도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아들 준다고 약속했던 대로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고 이삭을 주셨으니까 그래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 인간으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키실 수 있고 지키셨던 거야. 자, 그런 이삭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라. 아브라함은 이거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단이 나를 뭐 하는 거다? 시험하는 거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다음 날 갔잖아요. 갔을 때 산 밑에서 두 하인들을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내려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 이삭은 살아서 돌아온다.
절대로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화제 불태워서 제사드리라 천만에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라는 그 씨가 씨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그 통로로서 이삭을 이삭이라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믿은 게 아니라 뭐를 믿어서 약속을 믿은 거야. 이것이 하나. 그래서 우리도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창조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딴 소리를 하면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이삭은 그 사실을 모르고 올라갔어. 그런데 이제 그 이 사흘 길을 갔으니까 이 사흘 동안 그 산 밑에 도달하기 전까지 사실은 그 재물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사흘 길을 쭉 오면서 도중에 양을 한 마리를 어떻게 사야 돼. 근데 이 아버지가 안 사는 거야. 그렇죠? 안 사고 자기만 데리고 장작을 지우고 올라가니까 이삭이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재물이 없는데. 네. 그래서 이삭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주위 이웃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우상신에게 아들들을 막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그래서 이삭은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항상 교육을 시켰어. 우리들의 하나님, 네가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우상신이 아니다. 우상신들은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신이다?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재물로 삼아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이 말이 어디에 또 나오냐고 하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지금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하냐면 그리스에 가서 하니까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는 그 당시에 뭐예요? 타신교야. 온갖 신들이 많아. 그래서 신들마다 각각 사람들이 어떻게 해줬어요?
돈을 다 걷어가지고 뭘 만들어줬어? 신전을 지어줬어.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 돈 내가지고 신전을 지어, 집을 지어 드려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 뭐 천지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야, 그때 아마 그리스 사람들 중에 야, 맞네. 신인데 인간에게 인간 앞보고 자꾸 집 지어달라는 거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거 없다. 또 그 다음에 또 신들이 신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와, 이거는 그리스의 그 우상신들하고 어떻게 정반대야. 그리스 우상신들은 집 지어 달라, 이렇게 제사 지내 달라, 뭐 갖다 달라, 이런 인간들에게 요구가 많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 이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만민에게 뭐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요? 주시는 이심이라. 주시는 하나님이지 사람들로부터 뭐 자꾸 받으려고 하는 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도 교회를 잘못 선택하면 자꾸 하나님이 뭐 갖다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뭐로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신이 주시는 하나님이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어떻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삭이 이제 묻습니다. 번제할, 번제라는 것은 이 태우는 제사를 화제 또는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로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게 진짜 맞아요, 맞아요. 예. 하나님이, 오늘 이 번제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여튼, 아브라함이 들은 음성은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실 리가 없다.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실 하나님이 이삭을 지금 죽이라.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사단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 이삭아, 내가 항상 너를 가르쳤잖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양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양을 하나님께 잘 맛있게 잡수시라고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킬 것을 상징하는 제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주실 것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좀 이상해. 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올라가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 자. 참 난감해. 그렇죠? 자.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무엇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를 번제로 갖다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너를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올라오면서 너한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상징하는 제물 어린 양을 준비하시게 돼 있지. 나는 하나님이 너를 갖다 바치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은 오늘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은 이상하다. 그래서 하여튼 너를 제물로 일단 어떻게 삼아서 제단 위에 올리자. 그러나 여기에는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뭐예요? 어떤 그렇죠? 이 시험이다 이게. 이제 자 그래서 너는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면 너를 통하여 나중에 예수님이 올 것이고 너를 통하여 나에게 수많은 자손들이 생긴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안 지키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네가 그거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가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보시면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래서 이 무슨 말이야? 믿음 뭐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으니까 뭐 나는 바치기 싫지만은 할 수 없이 바쳐야지 뭐 이러고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내놓으라, 오늘 죽이라는 말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제물은 오늘 제물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제물이 따로 마련돼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그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예비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이제 칼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 이삭을 찔러야 돼. 내가 너를 찔러도, 이거는 나는 무슨 믿음으로 찔러냐. 하나님이 너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한 이상 너를 찔러서 네가 죽어도 하나님은 금방 뭐요? 너를 죽지 않도록 너를 살리실 것이다. 하여튼 네가 죽을 리는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를 이삭도 믿었고 아브라함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제단에 올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은, 저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다. 그렇죠? 저 약속을 받은 자란 말이 바로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 예수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이 이삭을 죽여서 바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므로 이 제물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예비해 놓았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잘못, 이렇게 한국식으로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와, 아브라함은 참 믿음 좋아. 세상에 아들을 다 바치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시겠죠? 주로 이 대한민국에 그 믿음의 개념이 그렇게 거꾸로 되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사표 내려고 그랬잖아요. 나도 믿음 좋은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이런 시험도 한대. 그래서 네 아들 내놓으라. 그래서 저도 제 아들 뺏길까 봐. 나는 절대로 믿음 좋은 척하면서 내 아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 나는 사표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제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이삭은 제단 위에 올라가기로 동의했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내 아들 이삭이 죽을 리가 없다. 죽어도 뭐예요? 하나님은 살리신다.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독생자를 드렸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글인데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시라. 여기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 예수를 가르칩니다. 그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올 수 있게 되리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삭은 그날 이제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다시 살려서 받은 것으로 이제 상징이 되듯이 결국 그 일은 이삭이 그날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은 사실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상징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독생자로서 독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오셔 가지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시켰잖아.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으로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놨다. 그래서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처럼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됐고 그 부활해서 살아났다. 그래서 비유컨대 상징적으로 이 말입니다. 죽은 아브라함이 그날 이삭이 죽지 않은 것은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그 아들 이삭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다시 이제 우리 자 그래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말이 이 말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 와, 내가 네 보고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더니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바치는 거 보고 내가 감동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다들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 네가 네 아들 이삭을 이렇게 바칠 만큼 하나님은 네 아들 이삭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줘서 고맙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성경을 읽어나가야 돼. 우리는 왔다 갔다 조건적 무조건적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헷갈려서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 믿었다. 아브라함은 맨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로부터 인간을 제물로, 우리들의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우상신들은
우리들의 아들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아들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면 누구의 아들을 제물로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자 이제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아들 내놔라 아브라함아 그러면 예 드리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 예 저한테 바치죠 뭐. 예?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우상신과 같이 취급했다. 우상신들은 어떻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 아들까지 나한테 바친다니 잘했어.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농사가 잘 되게 해주겠다. 그것이 조건적 사랑. 예,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읽어야 돼. 끝까지. 그렇죠? 예.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아브라함 살펴봤어. 왜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예비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아직도 믿고 있는 거야. 그렇죠? 딱 보니까 있어 없어. 있어. 살펴본 적.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숫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될 죽음, 이삭이 죽어야 될 죽음도 결국은 누구가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크아, 이거 참.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뭐요?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제목. 네. 이것이 우상신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상신들에게는 우리 인간이 제물이, 우리가 인간이 제물을 준비해야 돼. 그러나 예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제물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제물을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신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제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이렇게 드릴 테니까 저만은 구원해 주십시오. 천국 보내 주십시오. 한 사람이 맨 첫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다. 그래서 그런 재물을 가인은 자기가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면 천국 가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야. 그러나 아벨은 뭐예요? 아벨은 아니야. 우리가 갖다 바칠 재물은 없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재물을 예비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그 창세기 4장부터 끝까지 쭉 내가 재물을 바쳐서 구원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제물로 보내서 나를 구원할 것이냐. 그 두 조건적 하나님과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선택해 나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교회를 가보면,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가 헌금 제 1등은 하나님이 절대로 자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로 내가 바침.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야. 아시겠죠? 받으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하나님이 있어. 받으시는, 자꾸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시려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고,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얘기가 잘못되면 그러면 치유 못 받으면 그럼 나는 잘못 믿은 건가?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사단은 이 나를 아주 괴롭혀요. 괴롭힘의 목적은 뭐예요? 네? 사단이 괴롭히는 목적 우리 어저녁에 공부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이 사단이 나를 고생시킬 거야.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사단에게 허락하셨어. 왜? 내가 자고 하지 않도록 내가 항상 약하다는 것을 계속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나는 됐어. 이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정말 구원을 가장 철저히 구원을 받는 사람은 나는
나는 안 돼.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의 구원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내가 뭔가, 이 정도면 되지. 예.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아는 것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거를 끝까지 어떻게? 내가 그거를 알아야 돼. 내가 믿다가 나 정도면 이제 됐겠네. 뭐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항상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끝까지. 그래서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감사, 끝까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은 정말 아브라함이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내가 이삭을 달라고 그랬을 때 이삭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안 바치면 나는 잘리고 이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갔어. 그러면 그런 천국에 가고 싶을까? 그런 천국 가면 어떤 사람들이 와 있을까? 나도 우리 아들 죽이고 왔어. 야, 그 아들 죽일 때는 힘들대. 근데 뭐, 아들을 죽여야 뭐, 천국 보내준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죽이고 왔지. 근데 네. 네. 그런 천국 가면요. 나는 200억 내고 왔는데 뭐 그런 사람들 판일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아브라함, 하나님이 내 아들을 제물로 달라고 하실 리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약속을 꼭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